화이팅! 화이팅! 돌입니다. 자, 오늘은 진짜, 와, 진짜 오랜만입니다. 요즘 제가 엄청난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못 올리는데, 그 편집한 사이에도 이거를, 오랜만에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,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모은 모든 동물 피규어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겁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, 차례대로 다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건데요. 자, 곰입니다. 네, 보통 곰이 아니라 지금 색깔을 보세요. 여기가 약간 회색이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약간 회색입니다. 얘는 그리고 끝 색깔이 또 회색을 띠죠. 네, 그래가지고 얘는 회색곰입니다. 영어로 하면 그리즐리 베어라고 하는데 얼굴은 하얀색이고 러시아나 뭐 아시아에는 안 살고요. 얘는 불곰의 한 종류인데 불곰이랑 조금 달라요. 그 다음에 크기도 조금 작고 여기 혹이나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도 살 수 있습니다. 크기는 사람이랑 비교해 사람이 한 이 정도 돼요. 큰 곰입니다. 수면은 안 되는데 수면은 3m, 흡연은 한 3.5m 정도 됩니다. 자, 이런 곰이 있습니다. 네, 보실 때는 좀 탁. 그 다음은 용량들 차례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용량이 뭐냐면 사슴이랑 소를 섞은 뿔달인 개미, 뿔달인 약간 초원이나 평원이나 뭐 사막에 사는 사슴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런 애가 가젤 아니면 용량. 자, 워터복이 있는데 워터복은 복이 한국말로 하면 용량입니다. 가젤은 아니고요. 가젤은 용량이랑 비슷한데 용량이 좀 더 뭔가 좀 소같이 생긴 게 용량입니다. 용량은 일단 여기 워터복 용량. 자, 여기 뿔이 약간 좀 칼처럼 휘어졌고 그 다음에 몸 색깔은 그리즐리 베어랑 몸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얘가 좀 더 조금 더 뭔가 좀 갈색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털이 되게 많아요. 그 다음에 다리가 되게 길어요. 키가 되게 크대요. 얘가 사람이 한 이 정도 되고 그리즐리 베어보다는 키가 크죠. 네. 그리즐리 베어는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사냥은 할 수 있습니다. 얘가 겁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수컷 싸움할 때 이렇게 불러 한다고 합니다. 그런 애가 있어요. 자, 다음 얘는 앨런드 영양이에요. 얘도 영양이에요. 자, 아주 뿔이 엄청나게 멋있게 생겼어요. 자, 뿔은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얼굴이 수처럼 생겼고, 소가 화난 거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혹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늘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고, 자, 그 다음에 다리는 좀 짧대요. 양배경이 정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누입니다. 누인데 이게 누 영양이라고 소랑은 조금 달라요. 제가 옛날에 올렸는데 이거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막 이랬는데, 이제는 이게 무슨 과인지 알겠습니다. 바로 양과입니다. 양이랑 소랑 합친 거래요. 이거는 피난 건 아니고요. 그냥 핏줄입니다. 힘이 굉장히 세고요. 그다음 다리에 근육질이 많아요. 그냥 뿔은 꽤 짧고 그다음에 얘랑 비슷한 버팔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평원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. 자, 비슷한 친정인데 사는 것만 굉장히 다르죠. 얘는 아프리카고 걔는 미국이고 그런 애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완전 커요. 자, 얘는 크기가 이 정도 되고 몸 길이가 굉장히 길고 크기가 뚱뚱합니다. 자, 얘는 이게 누구냐면 워터복이야. 금수복 영양인데 오릭스라는 애가 또 있어요. 오릭스는 얘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. 거의 진짜 뭐 같이 놔두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. 근데 다만 뭔가 조금 다르고요. 저는 구별은 저도 못하겠어요. 조금 할 수는 없어요. 아무튼 그러면 얘는 사막에서 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마른 풀이나 물도 먹고 오아시스 물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그냥 풀 자라는 것을 먹으면 돼요. 아주 작은 영양이에요. 사람 키보다 작고요. 이 정도 꼬리 꽤 높아도 사람 키보다 1.8m 사람 크기는 한 1.7m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키작은 어린이를 본다는 점이 커지죠. 그래도 얘는 유럽인가? 유럽이랑 중동아시아에 살고 있다고 해요. 중동아시아는 산 같은 곳 산. 그다음 꼬리는 굉장히 짧고 그다음 다리가 아주 가늘어요. 되게 귀여운 건 아니고 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. 그런 애가 있고 키의 대장. 와, 얘는 키가 거의 3m 정도 된다고 해요. 엄청나게 큰 거대 영양이. 얘는 맞다. 얘 이름을 안 말했죠? 니알라 영양입니다. 얘는 그레이터 쿠드. 얘도 쿠드라는 영양과가 좀 있는데 쿠드는 뭐냐면은 쿠드는 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진짜 소랑은 전혀 진짜 소랑은 비슷하게 생기지 않고 사슴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. 얘랑 비슷하게 생긴
산냥. 산냥이랑 그 사슴이 있다고 해요. 얘는 하얀색 줄무늬가 있고, 그 다음에 다리가 굉장히 길고 튼튼해요. 얘는 다리가 꽤 조금 긴데 얇잖아요. 얘는 다리가 짧은데 길고요. 얘는 다리가 길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엄청납니다. 겁이 많이 없대요. 그래가지고 작은 육식도 공격하기도 하고, 근데 사자나 뭐 호랑이는 도망치겠죠. 사자가 엄청 무섭니까. 자,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그 다음에 뿔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자, 예,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다음 마지막으로 받은 진짜 최고의 피규어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 최고가 또 있죠. 퓨. 야, 얘 진짜 최고예요. 이 다섯 가지 애들이 최고의 애들입니다. 자, 얘 최고의 애들 중에서 얘를 제일 먼저 받는 모사사우루스. 아, 정말 아, 기대돼요. 아, 컬렉터 피규어인데 와, 진짜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피가 나 있는데 뭐였지? 여기랑 이런데도 와, 진짜 생생합니다. 진짜. 그 다음에 이빨이 이렇게 와, 진짜 하나하나 다 촘촘하게 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도 꼬리가 진짜 같고, 얘는 물고기가 좀 놀래머니가 돼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. 자, 그런 애가 있고, 자,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받은 애가 예, 불곰입니다. 아까 그리즐리 베어가 있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. 불곰은 뭐냐면은 조금 불곰은 뭐냐면은 이게 조금 색깔이 좀 붉은색을 띠고요. 나는 좀 빨간색에 좀 가까워요. 얘는 아니죠? 거의 뭐 회색이니까 회색곰. 자, 그리즐리. 자, 얘는 불곰입니다. 불곰은 좀 크게 꽤 크고요. 사람의 어떨 때는 사람이 이따가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덩치가 아주 크고 무서워요. 자, 그 다음에 무서운데 그리즐리 베어와 싸워도 그리즐리 베어가 이기는 영향이 좀 더 많다고 해요. 그런 곰이 있고, 그 다음 발톱이 아주 날카롭고 발톱을 뻗으면 5cm가 된다고 합니다. 5cm 이 정도? 아무튼 자, 얘 이런 애가 있고, 그 다음 얘입니다. 코뿔소 피규어인데 되게 커요. 와, 딜록스 스케일이. 야, 손바닥을 뻗어도 이게 안 돼요. 와, 진짜 커요. 얘 뿔이 이 정도 돼 있고, 아, 제가 받은 동물 피규어 중에 역사상, 역사상은 아니고 제가 받은 피규어 중에 가장 큰 피규어입니다. 와, 진짜 얘는 엄청납니다. 자, 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. 크기는 이 정도 돼요. 얘가 코뿔소가 아닌 고대 코뿔소라고 하면 사람이 한 이 정도 되죠. 이 정도. 와, 크죠? 자,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자, 얘는 제가 피규어 중에서, 동물 피규어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스밀러돈입니다. 자, 스밀러돈 중에서도 제가 지은 거는 메간테레온. 모니는 이거 그리는 용인데 제가 그렸어요. 자, 그 다음에 스밀러돈 이빨이 있는데 이빨이 30cm나 된다고 합니다. 송곳니에요. 꼬리는 보통 호랑이보단 짧고, 그 다음에 크기는 한 이 정도 됩니다. 호랑이보다 크죠? 네, 이 정도. 자, 그 다음 자, 제가 옛날 그 맞아요, 얘랑 싸우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때 나왔던 코뿔소가 바로 얘입니다. 자, 보면은 얘는 뿔이 아주 길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배 무늬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꼬리가 말려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발이 보면은 신기해요. 이게 딱딱딱딱 나는 굳은 살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레타라고 써있고, 와, 이건 진짜 같아요. 진짜 코뿔소 같아요. 자, 와, 진짜 진짜 코뿔소 같다. 그 다음에 모든 피규어 다 진짜 동물 같아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피규어들도 있는데 사람. 얘네들은 뭐 약간 레고 같은 그런 거니까 얘네들은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해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